바로 쓰이는 게 탄수화물입니다. 당분이죠. 그 외엔 못 쓰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량의 탄수화물이 들어가야지만 우리 몸이 유지가 돼요.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게 되면 근육이나 지방이 녹여가지고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적정량의 탄수화물 섭취는 꼭 중요한데 우리가 얕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칼을가 높지 않게.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서 하시면은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김상우 선생님, 네. 연자육이 말이죠. 네. 대장까지 간다 그러는데 네. 그러면 좀 대충 씹고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꽉꽉 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. 우리가 이 위에서 대부분 다 소화가 되죠. 그래가지고 대장까지 안 가요. 그렇대요. 김한국 씨가 아무리 열심히 씹어도 장까지 갑니다. 아, 가요? 예, 예. 그러니까 이게 우리 쌀밥 오랫동안 씹는다 그래가지고 장까지 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많이 씹되 꼭꼭 씹으시는 게 좋죠. 아니 근데 꼭꼭 씹어도 괜찮은데 네. 이거를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 방법은 좀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자, 이거 그냥 드시면 좀 딱딱해요. 사실 뭐 딱딱한 것도 즐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먹기 아무래도 딱딱하다 보니까 이제 살짝 뭐 볶거나 근데 이제 볶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삶는 게 더 좋다 그랬잖아요. 네. 이렇게 물을 넣어서 차를 끓여 드시면 아, 네. 네. 아, 예. 굉장히 구수한 맛이 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차로 드시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밥할 때 그냥 넣어 드셔도 돼요. 그러면은 이게 이제 콩밥 싫어하시는 분들 이제 다른 잡곡 대신 넣어 드시게 되면은 약간 얘가 그 식감이 은행처럼 네. 좀 탱글탱글하고 맛도 약간 밤이랑 비슷해서 예, 전혀 저항감이 없습니다. 아 근데 이게 그냥 먹었을 때랑 또 달리 밥으로 먹을 때 식감이 굉장히 좋네요. 너무 좋은데요? 네, 그리고 고소한 맛도 있고요. 네. 이제 밤 씹는 느낌. 네. 밤보다 조금... 밥이 좋다, 나는 밥이. 이게 먹다 보니까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되네요, 진짜. 조절 안 하면 많이 먹게 되겠어요. 겨울철에 네.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혈관 질환이지 않습니까? 근데 연자육에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메티오닌이 들어있어요. 이 메티오닌 성분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서 노폐물 배출에 일단 도움이 되고요. 그다음에 그 혈액 안에 녹아있는 지방이 쌓이지 않게끔 도와줘요. 그러니까 혈관을 좀 깨끗하게 해주겠죠. 그러니까 결국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연자육은 겨울철 혈관이란 예방해서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. 평상시 소화력이 좀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. 지금 약간 속이 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소화가 좀 더 덜 되실 수도 있고 하니까 15개 정도 하루에 15알 정도로 좀 맞춰서 드셨으면 좋겠네요. 네, 지금 뭐 연자육과 함께 지금 옆에 고구마도 지금 착한 탄수화물로 가져오셨는데 고구마도 좋은가 봐요. 네, 고구마 하면은 항상 이제 우리가 뭐 감자랑 비교해가지고 단맛은 고구마가 더 좋은데 당지수가 감자보다 좀 낮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. 그게 이제 결국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장운동에 도움이 되고 뭐 항암식품으로도 꽤 알려져 있어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영양성분 되게 풍부하고요. 내가 느끼는 단맛에 비해서는 당지수가 낮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그 단맛에 비해서는 살이 좀 덜 찐다든지 혈당을 좀 덜 올리는 장점이 있습니다.